공인교육 같이 해보니까 팀원 강의 진행해보니까 어떻다고 생각해? 조금 장비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마우스가 좀 좋진 않았지만 장비탄을 보니까 그랜드마스터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요새 그 티보 가딩규 네. 반응이 되게 좋은데 네. 댓글 보면은 그 컨트롤에 대한 사람들의 그 논쟁이 많아요. 사람들이 네. 제가 그만은 뭐 대리냐, 고인규의 진짜 실력은 뭐냐라고들 물어보시는데 그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저의 마우스 없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허접한 컨트롤이 나온 거지 저희 집에서 하면 또 다릅니다. 확실한가요? 그랜드마스터예요. 뭐지? 이거 마우스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좌클릭이 갑자기 잘 안 돼요. 내 마우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해외 나갔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것처럼 얘가 저희 집이 아니잖아요. 네. 네, 저희 마우스도 아니고 제가 마음 같아서 마우스까지 챙겨오려고 했어요. 한번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신 있어요? 해병 산기가 무엇인지. 자신 있냐고요? 제가 이거 말하는 것도 내가 너무 부끄럽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최민준입니다. 티보브 가딘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이 어디냐고요? 바로 고인규 해설위원회 집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저희가 티보브 가딘규를 전해드리는데 고인규 선생님이 그렇게도 장비 탓을 하는 거예요. 지겹도록! 지겹도록! 그래서 과연 고인규 해설위원회 장비는 무엇이고 그 장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궁금하시죠? 따라오세요. 계세요? 뭐야? 짜잔! 웬일이야? 왜 그래? 웬일이잖아요. 뭐야, 맹독충이야? 뭐야? 화났어 지금 우리 애가. 진짜 좀 올랐죠? 네. 장비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고인규 선생님입니다. 아 진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사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집에 택배 올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택배기사 아저씨를 맞이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근데 뭐야? 최민주 캐스터가 와 있네. 와 진짜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와 제가 말로만 집에서 하면 이렇게 뭐 잘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 진짜 굳이 올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뭘 더 많은 걸 바라려고 에? 남의 집까지 막 쳐들어오고 말이야 연락도 없이 저희 강아지가 당황스러워하잖아요 지금. 너 당황스럽지 소리야? 그렇다네요. 드디어 제가 그렇게 오고 싶어하던 고인규 선생님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게 그 마우스입니다. 이게 그 마우스. 이 마우스로 오늘 못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겠죠. 하지만 저 자신이 있어요. 나의 집, my sweet home, sweet house. 그리고 네. 나의 내가 원하던 그토록 꿈꾸던 그 장소. 이러다 못하면 어떡하려고? 못하면 뭐 장비 탓대. 장비 탓도 못해 이제. 좌하단에 좀 보면은 선생님 아이디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그랜드마스터라고 해서 너무 이제 게임에 몰입을 하고 승부욕을 불태우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리그를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즌은 그랜드마스터 한 130위권으로 시즌 마감을 했는데 네. 이번 시즌 들어와서 그랜드마스터 못 갔어요. 아 내가 네.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겉멋이 들어서 네, 초심을 잃었구나.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리그를 떠나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해보자. 그럼 언제 다시 하시려고요? 이제 곧 할 거예요. 아, 분명히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내일 컴퓨터 오거든요. 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컴퓨터로 또 그랜드마스터로 찾아오는 고인규 해설위원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해병산기 시작해보시죠. 제가 해병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 요즘에 아케이드를 했을 때는 세 가지 정도 제가 해결책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첫 번째 해결책부터 일단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해병 20기 예전에도 20기로 시작을 했었죠. 네, 근데 시작하면 이제 또 바로 제가 좀 사뭇 진지해질 수 있으니까 네. 세 가지 패턴 중에 첫 번째 패턴은 도망가면서 빼는 약간 볼품 없지만 그래도 생존율은 가장 높은 네. 네, 그런 식의 전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생존율이 가장 중요하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어. 소리의 응원을 받고 해보시죠. 네, 갑니다. 시작! 일단은 오바 잠깐만
이상해. 선생님, 우리 집이라고. 와, 정말 볼품없네요. 이게 우리 집이야. 아니 무슨 해병이 총을 20마리서 한 3방밖에 안 쐈어요. 아, 이상한데.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 네. 첫 경기잖아요. 첫 판. 손에 안 풀릴 수 있지. 자. 자기 두번 먹었어. 아, 확실히 집에 사니까 좀 컨트롤이 다르긴 다르네요. 아, 근데 방금 자극제를 2번 먹었어요. 아, 자극제 2번 먹었어. 아, 이거 이긴 건데. 아, 집이니까 배고파서 2번이나 먹었구나. 아, 미치겠네.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좋은 거로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해주고요. 역시 뭔가 움직임이 절도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빼주고. 마치 소녀시대 군무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기 산 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거지! 예스! 한 10개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버전, 두 번째. 네. 아, 진짜 연구 많이 했네요. 12기, 10기. 이거 컨트롤방 마지막에 안 했죠? 네. 근데 10기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방향. 페트롤. 아니, 아니 무슨 논문 쓰셔도 되겠어요. 네, 이런 식의 이겼어지 이기 보셨죠? 아니, 마지막 페트롤은 세 부대 정도로 나눠서 네. 마치 왔다 갔다 원래는 한 6개로 찢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약간 지금 업됐어요. 아, 공유 해설위원 공유 선생님께서 노력하는 자세가 엿보이네. 네, 방금 그 첫 번째는 약간 좀 볼품 없었잖아요. 도망가면서 빼는 그런 그냥 해병이 아니라 거의 건설 로봇이라고 해도 그러니까요. 뭐 무리가 없을 정도 도망가면서 맞아 주기만 했어요. 그거는 제가 했을 때 두 줄 가까이 산 적도 있어요. 아, 네. 16기 이상으로. 근데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했던 뭔가 뭐랄까요? 찍고 막. 아, 네. 크게 강강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벌린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건 쭉 빼는 중간 병력들은 네. 벌려져 있는 병력들을 미끼로 하고 도망가는 그렇죠. 굉장히 비열한 고인규 해설위원과 네. 적합한 그런 전략 전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맹독충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맞춰서 뭔가 그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씩 찢는 그 와중에도 아니 포장도 되게 잘해 네. 자기 전술로는. 근데 이건 봤을 때 약간 글쎄 프로리그를 대비 조성 이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고 조급해하지 않은 그런 식의 컨트롤이었어요.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세 번째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페트롤 그냥 해봤어. 아, 그냥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화제를 전환해서 네. 고인기 해설위원이 이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 안 하니까 한 20기 이상의 컨트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아직 안 해봤는데.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집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뭘 못해. 다시 한번 네. 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0기? 30기 콜? 어떤 패턴으로 할까요? 세 가지 패턴 다시 한번. 네, 처음부터 네. 다시. 요즘에 티보브 가디기가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약간 시청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좀 길게 해도 될까? 아, 네. 한번 해보세요. 30기? 네, 30기. 그럼 세 가지 패턴으로 해봅니다. 아,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건? 자, 일단은 도망가 곳을 찍고 잠깐만. 한 개씩 빼줍니다. 아, 뭐 진짜 역시 깔끔하네요. 아, 사방으로 살. 안돼, 야, 아이고. 하지만 많이 살아나왔어요, 우리가. 아, 그래도 아이 8기. 여덟.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아, 강강수월 좀 늦었는데. 아, 망했다. 자, 찢어 찢어주고. 아, 확실히 근데 다르긴 다르네요. 역시 지금 다르죠? 역시 장... 많이 못 살긴 했는데. 그럼 만약 페트롤. 페트롤? 아니 너무 정신없어 얘네. 어, 근데 되게 분주합니다. 그럼 어디가? 야, 페트. 아자! 뒤쪽 빼주시고 한 번 더 스틱! 교통사고 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아 쉽네요. 강 페트롤은 안 되겠네. 페트롤은 안 되겠어. 어찌됐든 고인규 해설위원이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장비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만족스러운 네. 것 같아요. 아, 근데 페트롤을 안 하는 게 낫네요. 네. 이게 그렇죠. 너무 제가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팁 오브 가딩규잖아요. 네. 팁을 드리려고 했다가 약간 역효과가 난 것 같긴 한데 페트롤은 좀 편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이제 의견을 좀 들어보자면 팁 오브 가딩규가 아니라 팁을 팬들로부터 유추해내는 가딩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저기 금아야 무슨 해설 원타 아 자기 입으로 원탑이래. 나 손스타. 손스타. 아, 손스타? 손스타. 네. 스타 말고. 네. 손스타 원탑 뭐 이런 말 하는데 약간 좀 비굴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네. 네, 그런 팁업 가딩규네요. 뭐지? 더우세요?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아, 되게 덥다. 문 좀 열까요? 아 진짜 오늘 먼 길 오셨습니다. 어차피 제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장비 탓 제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두 줄 거뜬히 살았습니다. 페트롤 웃기려고 한 거예요. 저 금화예요. 참 왜 와가지고 그냥 모르겠네. 어때요? 오늘 좀 느끼셨습니까? 저의 힘을, 저의 능력을, 저의 위력을. 아 이렇게 고인계 설련이 자신의 장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제안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요 오늘은? 해병 50기와 맹독충 50기 간의 맞대결을 해서 고인계 설련이 살아남는다면 네. 저희 딱밤을 때리시고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 혹시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패턴? 세 가지 패턴 모두 살아나는 건 좀 그렇고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아 하나를 해서 살아남는다면 네. 고인계 설련이 저에게 딱밤을 네. 살지 못한다면 제가 가전제품? 아 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기 콜 시작하시죠. 집에서 뭘 못하겠어요. 100기 네.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아 장난 아닌데 이거. 도망가자. 자 네, 일단 도망갈 곳을 찾고 12시 방향으로 마우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씩 빼주면서 오 잠깐만. 아뇨 망했다. 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가자 인기야. 야 내 인기야. 선생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대신 실패를 하면 두 대. 네. 승리를 하면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니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한 저에게 한 대를 하나 받고 하나 더. 오케이? 아 50개 안 되네. 안 해봐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성공한다. 오케이. 시작. 아우 이봐라. 자 장기씩 뺐습니다. 9시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고 쭉 빼주고 있는데 공규 고인규 너는 고인규다. 이 팀오브 가빙규가 아니라 팀오브를 유추해내는 가빙규가 돼서 안 되는데 일렬로 야! 야 정봐! 오? 아니 이기라? 어? 고인규 팀오브 가빙규! 진짜 역사파가 이기네. 자 이겼습니다. 한 기 남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곳이 점막이었다면은 아, 맹독충 50기는 모두 아, 한 반 이상 살아남았겠죠. 해병은 모두 사망을 했겠고. 자 일단은 아, 티보그 가딘규 아, 고인기 해설위원 집에서 함께 했었던 해병 3개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아, 정리를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집에서 해라. PC방을 가거든 마우스를 가져가라. 그리고 두 번째 팁이 있다면은 해병 3개를 잘하기 위해서는 명치까지 보여줄 수 있는 브이넥과 해골 문양이 있는 티셔츠를 입거라. 강아지를 무릎 위에 앉히고 해라. 그렇죠. 그런 모습을 해주셨는데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군요. 덕분에 고인규 해설위원 집에도 올 수 있게 되겠고요. 네. 어쨌든 앞으로 팁 오브 가딩규에서는 저희 모두 입을 조심하자 이런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자, 팀 오브 가딩규 해병 3개 리턴 매치 인 고인규 하우스. 자, 이름도 참 길어요. 네. 아,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 말씀에 선생님 고인규, 학생 최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